안녕하세요. 천안 용운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띠해에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삼재띠 신년 총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닭띠분들은 2021년 자신을 충전하며 자신만의 장점 찾는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삼재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재물은 끊임없이 들어올 듯 하나 사업이나 추진하시는 일이 있다면 규모를 키우는 것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활하지 않았던 대인관계에서도 안정을 받는 시기이면서 기인의 도움을 받을 운도 들어옵니다. 상속의 중요여도 가지고 있으나 소비보다는 저축 쪽으로 신경 쓰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아프시기 전에 건강검진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닭띠분들은 2021년 화개살의 기운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운이 나쁘지 않다 해도 날삼재기 때문에 2021년은 본인의 발전을 위해 재정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때가 왔을 때 축적해 놓은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삼재 뱀띠 신축년 총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뱀띠는 2021년 상승적인 여건에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꺼내놓을 기회가 생기는 해라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도모하는 기운이 있어서 이동이 많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지방 근무, 해외 근무라 하더라도 상사의 관심, 사랑을 받아 승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이라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쁨을 전달하고 이러한 이동으로 인해 귀인의 도움을 받아 많은 이익을 창출하실 수 있을 거라 보이네요. 단 쓴만큼 들어오는 해이니 주변을 살펴 도움을 주신다면 덕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해이기도 하겠습니다. 애정운으로는 좀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나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운은 특별한 질병이 없으시다면 매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삼재이기 때문에 상갓집 방문은 필히 가시지 않는 게 좋을 듯하며 가실 때에는 비방이라도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매우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2021년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는 노력을 추가하신다면 아주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듯하며 삼재가 끝난 이후에도 2021년 노력의 결과로 무난한 다음 해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이어서 삼재 소띠 2021년 신축년 총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띠분들은 최고의 장점을 발휘하실 수 있는 기운을 받는 신축년을 보낼 거라 보입니다. 무엇이든 앞장서서 주관하여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며 자기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큰 재물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며 투자한 곳이 있다면 거둬들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잘 되는 일이든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인간관계에 있어 구설 시비를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단점을 보이는데 특히 소띠는 가족애보다는 자기 애가 강해서 주변인들로 인정을 받는 애가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애가 가족관계, 이성관계에서 스스로 희생해서 고난과 고비를 대신 책임지는 경우가 있기에도 합니다만 그 또한 인정받는다 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 대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띠는
이러한 성격 탓에 다른 띠에 비해 바쁘게 뛰어다녀야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게 소띠의 특징입니다. 대체적으로 소띠분들은 부지런하고 자기애가 강해서 2021년 활활 타오르는 태양만큼 열정으로 신축년을 보낼 듯하나 뒤돌아보면 남는 것 없는 한 해를 보낼 수도 있겠다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2021년 날삼재 풀이를 해드렸는데요. 삼재띠분들이 2021년도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좋은 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만 잘 짚어가신다면 삼재일지라도 그리 나쁘지는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